안녕하세요. 귀재 용재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27번째 방송입니다. 2017년 4월 11일 27번째 방송입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방금 천안에서 상담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그 저희 협회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무상으로 진행하는 기업 R&D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무상 능력 평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기업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마침 예 맞아. 기업 R&D 역량 진단 사업. 예. 아, 역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그게 완전 역량 진단 사업인데 그저 오늘 그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교육을 들어간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천안에 가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는 거리가 그렇게 먼건 아니에요. 천안은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퇴근 시간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서울에 다 와서 예. 뭐, 서울에 다 와서 길이 좀 막혔네요. 그래서 좀 서울 다 와서 양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 근데 또 내일 아침에는 청주를 가야 해요. 청주. 청주에 있는 업체도 또 기업 R&D 무상 진단 사업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업체를 만나게 될지 매번 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매번 새로운 기업을 만나는 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전국구죠. 제가 아직 협약을 못했지만 부산에 있는 업체도 한번 상담했었고요. 광주에 있는 업체도 상담했었고, 네. 우리나라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에 있는 업체도 상담하고 싶고, 예. 그래서 상담은, 예. 그만, 당당님, 뭡니까, 네. 그만하세요, 초콜릿,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숨 고르기를 하는 중입니다. 뉴스 하나씩 읽어보면서 숨을 골라볼게요. 네, 오늘 만난 기업은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고, 담당자도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네. 그 창업 오피스텔이 문을 연답니다. 창업 오피스텔. 예. 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서울시가 모텔을 개조했어요. 모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 오피스텔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텔이 어디 있냐면 신촌에 있는 모텔입니다. 신촌. 신촌에 가면 모텔이 많죠. 네. 신촌에 있는 낡은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7월 달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청년 창업 오피스텔은 대학가가 있는 신촌이고, 대학이 많은 신촌에서 하는 거고요. 8개 회사 최대 2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임대료가 없고, 실비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그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되게 재밌는 곳 같아요. 그죠? 3층짜리 건물에 있고요. 주방과 회의실과 세탁실, 사무용 기구들이 있어서 아예 거기서 먹고 사고 살고 하면서 창업을 할수 있나 봐요. 그 제가 조금만 나이가 어렸어도 이런 곳에 창업을 한번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창업하는 것들. 모텔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모텔을 인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창업하는 걸 양성하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모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모텔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개조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내가 모텔 주인이라면 저걸 왜 저렇게 내놓겠어요? 내가 개조해가지고 좀더 비싸게 임대하면 되지. 다음 뉴스는요? 부산에 오픈스퀘어 D라고 하는 곳이 개소했답니다. 여기도 역시 창업을 지원해주는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이고요. 3층짜리 모텔이 3층짜리니까 여인숙 같으네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뭐 어쨌든 LGP는 창고에서 시작했고 저기 델컴스도 창고에서 시작했으니까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는 서울시에서 각종 창업 지원 제도를 도와주겠죠, 그죠? 그 입주하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는 이제 모텔 개수, 이제 서울은 모텔을 개조해서 하는 거고, 부산에는 오픈스퀘어 D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모텔이라고 안 하겠죠. 창업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죠. 센텀 기술 창업 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던데, 부산에는. 여기는 150평 규모의 공공 데이터 활용 원숲 창업 지원 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있다고 하는데 부산이 두 번째로 개소했다고 하네요. 예. 와, 서울이고 부산이고 창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그죠? 창업하시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게 뭘까요? 앙증맞은 카메라가 있네요. 샤오미가 360도 파노라마 카메라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VR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360도 촬영을 할수 있는 미 360이라는 예,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를 만든 거고요. 지난 6월 6일날 6일날 공식 출시했네요. VR 카메라를 표방하지만 액션 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저도 사실 VR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냥 취미삼아 하나 샀는데 쓸데가 없어 별로. 왜냐면 VR 카메라 찍은 영상은 올릴 수 있는 곳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밖에 없거든요. 아, 네이버도 올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찍은 거를 같이 볼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갖고 한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VR 관련된 사업은 많이 커지고 있죠. 예. 전용 어플리케이션 깔면 사진과 영상을 송출하고 편집하고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우리나라 환율로 28만 원 정도. 네. 확실히 샤오미는 대단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군요. 살짝 탐이 나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산학협력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내 전문가 그룹들과 산학협력에 나선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아산병원 같은 각종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50명의 그 딥러닝 연구그룹인 초지능 연구센터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0일 날. 네. 카카오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설마 이걸로 알파고 같은 바둑 두는 게 로봇을 만들진 않겠죠? 뭔가 대단한 서비스 나오겠죠? 따라 하다 보면 따라 잡을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든 따라 하는 게 좋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리를 따라다니면 화장실 가는 거고, 나비를 따라다니면 꽃밭을 다닌다고.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다잘 돼요. 최소한 카카오가 구글 따라해서 뭐 손해볼 거 없지 뭐. 구글 훨씬 더큰 회사인데. 중기청은요, 맞아, 샤오미 따라한 것부터 시작했죠. 예. 샤오미 회장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수 있다. 네, 그죠. 메가 트렌드 주변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수 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트렌드에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기청이 태국에다가 기술교류센터 설치했답니다. 중소기업청이 아세안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한국 태국 기술교류센터를 태국에 설치하기 위해서 태국 정부와 우리나라 그거 싸이월드 예.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가 그랬잖아요. 싸이월드 보고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중기정이 맞아요. 싸이월드 보고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안타깝게 싸이월드를 만들어 놓고 예.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센터를 중기청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오늘 내 방송 안 따라와서 사람들이 빨리 하고 끝낼까 봐 그냥. 다음 뉴스는요. 바로 옆 동네네요. 구로구. 지금 저희 협회가 있는 곳은 금천구. 옆 동네는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구로구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돕는다고 합니다. 구로구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나섭니다. 해외 거래소 확보와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트라와 손을 잡고 해외 지사와 사업과 함께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지사와 사업은 얼마 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그죠? 요번에 하는 거는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12개 나라 21군데에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고 거기 통해서 중소기업 등의 물류 마케팅, 현지 통관 입출고와 운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곳들은 이번에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구로구에 있는 게왜 이런 걸 할까요? 구로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저희가 있는 금천구 가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죠. 예.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이걸 합쳐서 지밸리라고 합니다. 지밸리. 예.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 옛날 구로공단이. 옛날 구로공단이 지금 구로 디지털단지죠. 가산 디지털단지고. 예.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4월 그러니까 4일과 7일 일본의 지바현 마쿠아리 메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 가스 산업 컨퍼런스와 전시회에 한국 중소 협력 업체들 부스 설치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나가는데 부스가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부스를 설치하는 걸 지원해서 동반 성장 등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동반 성장관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스 공짜로 준다는 얘기죠,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두두두두두두. 우리 연합회님을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동방성장. 동반성장. 연합회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타트업입니다. 짜잔, 뭘까요?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꿈꾼다? 고피자라는 회사입니다.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꿈꾼다고 합니다. 네. 와, 대박이죠? 피자계의 맥도날드. 피자계의 맥도날드가 뭐 어디 있을까? 그런 데 없나?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피자 보이세요? 네모난 피자고요.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피자인가 봐요. 이게 뭐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푸드트럭에서 파는 피자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파는. 맥도날드가 맛있어서 맥도날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게 맥도날드지 않습니까? 그죠? 고피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피자도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피자는 혼자 먹기 좀 힘들잖아요. 양이 좀 많아서 보통 두세 사람이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는 그거예요. 혼자 피자를 먹었으면 좋겠다. 피자 혼자 먹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각 피자 같은 거 말고 혼자 쉽게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피자는 주문하면 1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문한 지 3분 이내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컨셉이었고요. 그래서 푸드트럭에서 피자를 팝니다. 2016년 8월, 작년 8월에 처음 출시했고요. 서울 밤도깨비 시장 아시죠? 한강 그 고수부지, 한강 둔치에서 전국의 푸드트럭이 다 모여가지고 금통가 뭐 행사를 했었어요. 그죠? 혼밥 같은 거, 홈피자, 혼자 먹는 피자, 예. 근데 그 밤도깨비 시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백화점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으면서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40만 판을 팔았대요. 40만 판. 40만 판을 팔아요. 40만 판. 한 판에 만 원씩만 받으면 얼마일까요? 엄청 많이 팔았죠. 그죠? 피자를.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피자 모양을 길게 만들어가지고요. 화덕 하나에 최대 6개의 피자를 동시에 구울 수 있게 만들었대요. 보통 피자 하나에다가 그큰 화덕에다가 피자를 하나 넣으면 하나밖에 못 굽잖아요. 예. 와, 연합회님 계산 빠르네. 그래서 피자 화덕 하나에 최대 6개까지의 피자를 구울 수 있고 트럭 하나에 화덕을 3개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최대 200명한테 서빙이 가능한 푸드트럭, 피자 전용 푸드트럭을 만든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트럭에다가 TV를 달아가지고 대기 시간을 표시해가지고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푸드코트 같은 하면 주문하면 자기 번호 딱 뜨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멀리서 자기 번호 보고 와서 피자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장을, 얘네가 푸드트럭만 한건 아니고 백화점 매장에도 입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입점했냐면, 매장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팝업 매장이잖아요. 그 한두 달 하고 빠지는 매장, 예, 그런 팝업 홈즈 형태의 매장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해보고 빠지고 한두 달 하고 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4대인가 5대인가의 트럭을 운영하고 있대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연합회님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네가 만든 팝업 매장이나 그 이제 푸드트럭에다가 포켓스탑을 만들었대. 포켓스탑. 네. 포켓스탑을 만들어가지고 포켓몬고 좋아하는 게임 유저들이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제품을 그 이제 그 피자를 사 먹으면 포켓몬 인형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켓스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의도 둔치에서 이 고피자를 찾아다니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사실 피자가 맛있는지는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벌써 매니아가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고피자 위치를 찾아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8월부터 하면 지금까지 한 8, 9, 10, 11, 12, 1, 2, 3, 4. 한 8개월 만에 40억이면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 고피자. 예, 우리나라 회사예요. 여기 보면 여의도상 그 밤도깨비 시장에서 하는, 예, 서울 밤도깨비 시장에서 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요런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고 팔아서 먹었는데 되게 잘 팔렸대요. 떡볶이 같은 것도 사실 하면 좋죠. 혼자 먹을 수 있게 그런 떡볶이도, 컵떡볶이죠. 컵떡볶이. 혼자 먹을 수 있게 컵에 담아주는 떡볶이 많이 먹었는데, 홍대에서. 홍대에 컵떡볶이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요, 저기, 연합회님 그 조수떡볶이에 포켓스탑 만들어 보세요. 구글에다 연락해가지고, 연합회님네 그 떡볶이 매장에다가 포켓스탑을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돈 얼마 내면 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편의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우리 저 포켓샵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한 마케팅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본사 아니면 마케팅 안 하나? 떡볶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본사 먹어버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나중에 뺏긴다니까? 포켓몬 떡볶이 괜찮겠다. 예. 피카츄 떡볶이. 그런 거 팔면 우리 애 대구에 한번 갈게요. 우리 애가 포켓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가 영화관에서 쓰는 이름이 피카츄예요, 피카츄. 예명이. 포켓몬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회사는 고피자. 예. 이렇게 그 되게 쉽게 볼수 있는 형태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회사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예. 회사 잘 나가던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걸 때려치고 이걸 시작했대요. 근데 1년 만에 사실 보면 나쁘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저기 연합회님이 제조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점점 질문이 좀 들어올라와. 인건비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 과제를 두 개라고 있는데요. 과제가 마무리되기 3개월, 3, 4개월 전이래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참여율 100%를 맞추고 있는데 인력에 로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과제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월별 인건비 계산할 때그두 가지 합쳐서 100%가 넘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와, 혹시 우리 정신 카페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사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중기청 과제 관리 지침에 따르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과제 종료가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과제 종료 6개월 이내로 잘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중기청 과제의 수와 수의 당해 수행 개수가 2개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과제 제한 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 뭐냐면요. 중기청 과제는 1년에 2개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이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뭐이 과제는 30%, 이 과제는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과제를 100%다 투여해서 두 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 못 하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를 100%씩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 인건비를 맞추는 거가 있는데 과제 마감 4개월 전에서는 합산하지 않아도 된대요. 예. 즐기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과제 안 하니까 저 연합회님 안 하니까 이 영상 다시 보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예. 자세한 해석은 정신리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것도 제가 보면 처음 배운 건데, 경영혁신 마일리지라는 게 있대요.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라는 게 있어요. 이노빈증 업체라서 회원가입을 해보니까 140점이 붙어 있대요. 경영혁신 마일리지라는 사이트에. 즐겨요. 즐기다 보면 알게 돼요. 그냥. 필요하면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떡볶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떡볶이 장사하려고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필요하면 알게 돼요. 필요하면. 일부러 제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읽어보다가 나중에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가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정신 카페 있었지? 이러고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노웨어입니다. 노웨어. 노하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노하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고 노웨어는 어디 있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하우를 알면 노웨어를 알면 됩니다.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든 답은 정신미 카페에 있습니다. 정신미 카페에 가입만 계속하고 있으면 돼요. 평생 회원을 가입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 걸로 끝입니다. 거기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경영혁신 마일리지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마일리지 500점당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 과제를 할 때.
와, 그럼 마일리지 500점을 쌓을 때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거니까. 맞아요. 점심만 하면 노후 걱정이 없어요. 네. 우스꽝스가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홈페이지 가보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점수가 쌓이는지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랍니다. 부동산 관련 주거래 은행 및 신보에서 담보로 시설 금액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운전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거래 은행에서는 더 이상 융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확인하고 있는데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도 자금도 신청을 하여 이자 보전을 받아 보았지만 금융기관에서 융자 수천을 발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운전자금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운영자분께 답변을 해주셨어요. 신보로부터 추가 보증을 받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년도 매출액의 25%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신용담보 잔액을 차감한 게 보증 한도 금액입니다. 이거는 통합 보증 한도는 저희 질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보증 한도 금액 안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안 빼는 게 뭐냐면 얘가 창업기업이라서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매출을 만들고 나서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이번 주 질문 다 어렵네요. 그렇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 소개해봤습니다. 짜잔, 다음 코너는요. 맛깔 홍보입니다. 향수입니다. 향수. 향수 좀 사주세요. 베네티엔의 오드 퍼퓸 디플로메이트 예. 크리스티안 디올 자도르라는 향수였는데 인터넷 최저가라고 합니다. 네. 연합회님 하나씩 사줘요 좀.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갖고 싶으면 제일 싸요. 인터넷 제일 싸요 저희가. 맞아. 떡볶이도 많이 팔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지 않나? 주스 떡볶이? 엄청 많이 벌겠다. 한 달이면 3천만 원을 버네. 오, 대박. 부럽다. 연합회님, 대박, 대박. 돈도 많이 벌고 좋겠다. 떡볶이 하루에 얼마나 매출 올리나? 궁금하네, 갑자기. 아, 계속 벌면 갚으면 되지 뭐. 연합회님은 공개 봐요. 떡볶이 저기 창업한 데 얼마 들었어요? 돈 대략? 대략 나도 떡볶이 조스 떡볶이 하나 할지 모르잖아. 궁금하니까 알려줘요. 궁금하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조그만 상가가 하나 나왔어요. 조그만 상가 하나 비어 있는데 몇 달째 비어 있네. 원래 반찬 가게 하던 곳인데. 딱그 자리가 분식점이야. 1억은 넘었겠죠, 당연히.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1억 정도 들었겠죠, 뭐.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영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하는 자영업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1억이 넘었다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벌어요? 푸드트럭에 장사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죠? 옛날 그 뭐지? 라보 같은 거 있잖아. 쉐보레 나온 라보 같은 거 조그만 거에다가 뒤에다가 떡볶이. 하긴 우리 아파트 앞에도 밤마다 그 푸드트럭이 와요. 그래서 순대, 뭐 새우튀김, 곱창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요일별로 오는 그걸 다사 먹어요.
아까 우리 동네도 저수떡볶이 있긴 있어요. 배달도 해주던데? 잘 보니까 향수 좀 사라고. 향수 하나만 사봐야 좀. 아, 그 장소가 위치가 좋은가 보다. 초딩 고객이 많은 거니까. 번개 상가가 아닌가 보네. 위치가 어디에요, 근데? 제가 내일 평촌에 가거든요, 저녁 때. 평촌 아마 범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범계. 범계 쪽에서 밤 9시쯤에 미팅 있어갖고. 갈 건데, 저기, 연합회님네 매장 가서 떡볶이 먹을까요? 비싼 삼동? 범계가 아니고? 멀다, 그럼. 좀 일찍 가서 떡볶이 먹고 9시에 걸어 가면 되겠다. 비산시장 가서 조수떡볶이 찾으면 되나요? 비산시장 가서 조수떡볶이를 먹으면 되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정확한 위치를 알면 가서 좀 사올 텐데. 아이스링크 있는데, 오케이. 맞아요. 지난번에 그랬겠다. 먹으러 갈게요. 저기 조수떡볶이에 순대랑 튀김이나 먹어야겠다. 오뎅이랑. 아, 갑자기 먹고 싶다. 자, 마지막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추천 과제가 있습니다. 벌써 35분이에요, 35분. 제 카톡으로 정확한 주소 찍어주세요. 네. 뭐, 오지 말래, 또. 내일 그 모임인데 모임에 갈거 떡볶이 좀 사가려고 했더니 포장해서. 오늘 추천 과제는 첫 번째 추천 과제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글로벌 스타 벤처 육성 R&D 과제 시행 계획 공고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타 벤처. 와, 되게 멋지다. 글로벌 스타 벤처. 글로벌 스타 벤처를 육성한답니다. 정부 출연금은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 65% 이내에서 2년간 5억 원. 네. 1년에 2.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간 부담금은 35%를 부담해야 합니다. 35% 중에 60%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60% 이상을 현금 부담하는 거니까. 네. 지원 목적은 R&D를 수행할 때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에 관한 기술 및 경영 관련 멘토링을 제공해서 중간 기업의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네. 온라인 사업계획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 간다고, 그만, 오케이. 안 갈게요, 예. 다음 과제는요,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7년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기능성 게임. 게임을 제작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2017년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게임의 재미와 사회적 기여 역할이 결합된 목적성 게임을 제작을 지원하는 겁니다. 게임의 순기능 홍보 및 확산을 게임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 예, 기능성 게임 뭘까요? 대표적인 기능성 게임 뭐였죠? 당당님, 보드게임이 기능성 게임인가요? 고스톱이 무슨 기능성 게임이에요? 아침에 예방에 길 고스톱? 섰다가도 져, 섰다가. 교육, 의료, 건강, 스포츠, 국방 등 모든 공공분야의 전 플랫폼에 적용되는 게임을 지원합니다. 8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하는데 최대 과제 지원금이 5억 원입니다. 과제 하나당 5억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5억 원, 네. 게임 하나 만드는데.
할 만한 것 같은데?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그러니까요, 보드게임 같은 거. 교육용 보드게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법 천자문 게임 같은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카드게임 뭐합니까? 터닝맨 카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위에 들어가는 게임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네. 요리 게임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요리 게임. 떡볶이 만들기 게임.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게임. 주변에 게임을 기획하는 분들 있으면 이런 과제를 갖다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뭐냐면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올레 KT TV를 보는데 그 TV 안에도 어플이, TV에도 어플 있잖아요. 어플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이들용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나 뭐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 같은 거가 거죠. 그 뭐지? 애들 좋아하는 만화 있잖아요. 그 뭐 하여튼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 딱 카톡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내줄 업체가 하나 있네요. 아, 맞다. 이거 아직 안 떴구나. 제가 오늘 갔던 업체가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핸드폰마다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아, 이렇게 사진을 안 찍히나 했더니 아직도 붙여놨어. 에이. 방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이 끝이 났어요. 오늘 방송에 궁금한 질문 사항 있으세요? 뭐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없겠죠, 그죠? 내일 청주에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내일 청주라는 업체도 만나볼 것 같고, 오후에는 저 개인 사업자분,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분이 한분 있어서 만날 것 같고, 예. 전국을 여행하면서 사업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컨설팅 사업은요. 풍을 쏘세요? 그래, 초코님에게 풍선을 좀 써봐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다섯, 넷, 아이고, 화면 이게 아니지?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는 좀더 쉬운 질문 갖고 올게요.